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올 한 해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2022년도에 제도적으로 바뀌는 부분들 무엇인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승택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택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 들어 많은 매스컴에서 교통 관련 법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도들이 이렇게 개정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개정 사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정부는 올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여러 가지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네. 이런 정부 노력으로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7년도에 4,000명대에서 2020년에 3,000명대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아직 정확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어느 정도 정부가 제시한 2,000명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6.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대비 한 5.2명으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요. 사망자 중에서 보행 사망자의 비율이 38.9%로 OECD 19.3% 대비 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보행 사망자 중에서 약 22%가 횡단보도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급증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 정부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2022년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여 추진하거나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그 감소 추세인데 반해서 이 보행 사망자는 OECD 대비 2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예. 실제로 우리나라 보행 사망자 중에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상에서 사망함에 따라서 안전한 그 보행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 교통법규 일부가 좀 이렇게 개정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이 이 법규가 개정이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행 안전 사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보행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법이 강화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에 한 두 번의 횡단보도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대부분 첫 번째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분들이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정지하였다가 적색불에 횡단보도를 주행한 후 두 번째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절반 이상 건넜거나 또는 멀리 있는 경우에 서행하여서 지나가여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완전히 다 지나간 후에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서행하여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에 또는 전멸 시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0%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게 되니 그렇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 주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최근에 우회전하는 경우 뒷차의 경적 등으로 눈치를 보시면서 서행 운전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변명이 좀 통하지 않을 듯하니 주의 운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좀 원고에 없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예. 연구위원님. 예예. 이게 교통방송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할 수는 있지만 예예. 다른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홍보를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홍보 문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도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제 다른 홍보 매체들을 통해서 그 국민이나 인천 시민들이 좀 빠르게 개정되는 법안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비용을 다 모아서
예. 차라리 우회전 하려고 하는 그 도로에 바로 우회전하는 그 길목에 예. 안내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내판이 좀 빨갛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뭡니까 파란 신호등일 때는 뭐 절대 뭐 진행 불가 이런 게 좀 예. 우회전 불가 이런 게 좀 써 있어야지 좀 이게 좀 더 쉽게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우회전하는 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좀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천 시내에도 보시면은 우회전 시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그 플래카드나 이런 홍보 현수막을 좀 걸어둔 곳이 있습니다. 네, 우회전 시 조심이 아니라 파란 불일 때 뭐 저기 건너는 사람이 몇 발자국 앞에 나와 있는데 우회전했다가 적발되면은 뭐야 뭡니까 범칙금 물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안내 문구가 경고판이 좀 당분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예예. 예. 그리고 뭐 추후에 시행 예정인 개정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정 예정인 제도들도 좀 보게 되면은 네. 네, 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뭐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인데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을 할 수 있고요. 운전자에게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대학교 구내 도로 여기는 이제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데도 이런 곳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고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가야 하는 등 주의 운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 서행이나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와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 방법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개정법들은 올해 이제 1월 11일에 공포가 됐고요.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잘 숙지하셨다가 이제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강화되는 이 교통 법규로 인해서 일부 운전자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예.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대를 벗어나시면은 보행자가 되고 지금 주변에 다니시는 보행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가족이라든가 또는 이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되는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셔서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안전한 보행 환경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또 다음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승택 연구위원이었습니다.